Oh yeah, oh yeah. Picky on a Friday night. 아니, 마크 소리가 왜 나와? 그렇습니다. 오늘의 Friday night funkin이 아니라 Friday Craft funkin. 무려 마인크래프트 버전입니다. 프레스 엔터키 너무 좋고. 야 잠깐만, 이거 메뉴 화면도 이렇게 바뀌었네. 겁나 신기하네. 스토리 모드로 가볼게요. 과연 스티브의 여친 누굽니까? 스티브의 여친이 따따따따따 알렉스였네요? 잠깐만, 알렉스 여자였어요? Left, right, left, right. 나는 이때까지 왜 남자를 알고 있었죠? 그냥 머리긴 남자인 줄 알았는데, 근데 알렉스가 알고 보니까 여자 캐릭터라고 하네요. 오, 야 이거 디테일 봐라. 아니 저 마크 캐릭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. 또 검은 좋은 거 들고 있네. 어?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. 빠.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. 아니 원래 이게 신나는 삐끼삐끼삐끼 하는 파이팅 이거 나와야 되는데 왜 축축 처지게. 자 그러면은 아버님은 누구죠? 설마 좀비인가요? 좀비 아빠 등장. 빠빠. 자 저 좀비는 삽들고 있는 거죠? 이거 마크의 그 깨알 요소들은 다 들어가긴 했네요. 저 그리고 가운데 게이지도 그 마크 테마로 돼 있고요. 오 그냥 싹 다 마크 화면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 배경 자체도 전부 다 마크 배경으로 돼 있네. 잠깐만 일단은 뭐 마크 세계에서 왜 레페트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마크 세계에 마이크가 없으므로 마이크가 없으면은 난 다이아검으로 부르고 너는 삽으로 부르고 그냥 형편 맞춰가지고 랩 부르란 말이야. 어? 랩은 소울이다. 장비를 따지지 않아요. 뚜두. 아 그래도 예전보다는 실력이 좀 늘긴 하진 않나요 진짜? 그 위티 모드 때 좀 한번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당해서 그런가 그때 약간 살짝 하드하게 단련되긴 했어. 근데 뭐 첫 트라이도 제대로 못 깨긴 했지만서도 시도 자체만으로도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. 아빠 노래는 이 두 번째 노래가 전 마음에 좀 들고요. 그리고 스퍼키즈 무시무시월들 노래들이 진짜 좋아. 그거 들어라 가겠다. 무시무시월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과연? 그 거미탄 스켈레톤으로 바뀌었네요. 빵빵. 그리고 배경도 지금 동굴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인데요. 잠깐만 이제 실력 늘었다는 걸 좀 보여줘야지. 원래 근데 이거 진짜 깨기 힘들었었는데 아직 맞은 번복이긴 하네요. 그래도 무시무시월 그 디피컬트 난이도 그 하드 난이도가 꽤나 어려워요 이게. 처음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실력 맞는 게 보일 거예요. 잠깐만 저 스켈레톤 화살로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? 원래 밑에 그 업혀 있는 애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등에 거미 탄 걸로 대신하고 있거든요? 야 이거 마크 모드 중에서는 이게 제일 고퀄리티 같아요. 마크 특성도 다 깨알적으로 잘 심어놨고요. 무시무시월의 메인 테마곡
South. 딴딴딴딴 가보자 가보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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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자 저 이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데요 이 비트감이 미쳤어요 얘 엇박 타는 게 거의 또라이급이라니까 이거 봐요 아 방금 엇박 타는 거 들었죠? 거의 제가 봤을 때 랩 실력만 놓고 보면은 얘네가 세계관 최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? 비트감이랑 그 박자 타는 게 미쳤어요 약간 다른 애들은 목소리가 좋거나 노래가 좋거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순수한 랩 실력은 진짜 이 무시무시월들 지금은 스켈레톤이죠 MC 스켈레톤이 미쳤습니다 어 근데 이제 하드모드도 곧잘 깨지 않나요 여러분? 근데 정확도 57% 실화야? 자 다음은 피코는 뭘로 바뀌었을까요? 피코야 누구니? 어머! 아 쟤 뭐였지 이름이? 그 지옥에 사는 돼지 아닌가요? 피글린이었나? 어 맞아 어. 그 원래 지하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네더 배경으로 바뀌었네요 금을 좋아하는 피글린이기 때문에 코글린이었나? 피글린이었나? 피글린 맞죠? 아 돼지 주주에 쓸데없이 목소리는 좋아 아 이제 뭐 그 뭐냐 피코 정도? 이 정도 난이도는 뭐 껌으로 깨지 않나 싶습니다 뭐 100% 완벽하게 깰 수는 없긴 한데 원래는 되게 힘들게 깼었잖아요 미스도 많이 났었고 이제 노래처럼 들리긴 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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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뿌 뿌 뿌 자 장모님 어머니 저의 장모님은 마크세어의 장모님은 가스트였습니다 어 엄청난 화형구 공격이 쏟아지는데요 자 이번 노래 하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요새 꽂힌 노래입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것도 은근히 좋아 약간 좀 감미롭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진짜 하늘을 날아다닌 느낌 어 저거 원래 악마였는데 뒤에 피글린드로 바뀌었네 깨야지 틸 자 지옥에서의 하늘 끝으로 갑니다 아 제가 진짜 위치모드만 확실하게 클리어할 수 있으면은 실력 여기서 진짜 한 두 단계는 진화할 것 같은데 나중에 위치모드 좀 연습해봐야겠어요 어 이 합주 파트가 또 깨알이죠 자 우리 몬스터 한번 만나볼까요? 몬스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? 오! 이럴수가! 몬스터는 바로 위더였습니다 잠깐만 우리 죽는 모습 한번 보여줄까요? 죽는 모습을 한번도 못 봤네? 어, 이거 뭐야 이거 왜 야 이거 야 얘 왜 안 죽냐? 나 죽고 싶어! 오! 위더의 저주인가? 이거 안 된다 안 죽어요! 아 그렇지 아이겟! 오! 스티브의 머리 시체라뇨
어 너무 끔찍하다 이거. 센파이는 엔더맨 선배였습니다. 마인크래프트의 인기짱 선배. 어머 선배, 엔더맨 선배 절 가져요. 오 저 치명적인 자태와 표정 보세요. 지금 어 다 뽑가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? 아니 이거 원래 나 하드모드 못 깼었는데 이제 하드모드 쉽게 깨네. 뭔가 약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진짜. 어림없는 소리. 아 취소하겠습니다. 예.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모드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. 예. 나름 고퀄리티였고 저의 향상된 실력을 좀 체크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나와. 않았나 싶습니다. 네.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Friday Night Funkin' Time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휴바.